두 달? 두 달! 뒷산에서 배고파가지고 내려온 멧돼지 같은 새끼가. 오빠 수고했고 어? 나 다른 오빠 알아보러 갈게. 아 그래, 워싸가 나한테 카톡도 보냈어. 내가 인식했어. 그리고는 언제 하시게요?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뭐 쉴 때도 조금씩 계속 영상이 올라가긴 했지만 오늘부터 영상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제 좋아요랑 댓글 달아야겠지. 복귀 했으니까 달아야겠지. 그치? 안 된 거 안다? 달자. 보자. You want me that you love me and so 이 새끼는 또 왜 이래? 뭘 그리는 거야? 쪽쪽이야 저거? 지랄? 쪽쪽이만 그렸는데? 돼야지, 얘들이 맞출만 한가 봐. 바가맨. 이름부터 개구리. 어떻게 애 이름이 바가맨? 여보라 진짜 온 거 아니야? 여보라 진짜 온 거 아니야? 여보라 진짜 온 거 아니야? 씨발 이러면서 내려갔어 때. 와 근데 멀리서 봐도 내 남친이 서 있는 거임! 어? 아니 미친 새끼가 있는 거야! 점점 내 하루에 스며든 찬우. 이 새끼 또 내 칭찬 존나 했겠다 방송에서. 지키를 빌려 오늘 찬우에게 고백할 거야. 보고 싶다 박찬우. 도라이네 도라이야. 아니 감히 너 같은 새끼가 우리 형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옌병을 두 달? 뒷산에서 배고파가지고 내려온 멧돼지 같은 새끼가 어깨 핑퐁핑퐁 하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으잉! 난 전대 호용 못해요. 씨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요. 야 퍽 소리가 나는데 퍽 소리?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. 한 손으로도 들 수도 있겠다. 이제 정확한 데드리프트 자세를 위해서 벨트를 메고 와줄래? 역살과 함께 벨트를 잡아서 데드를 쳐도 될까? 내가 너한테 업힌다고 했죠. 언제 데드리프트 중량이 될 때! 저 중량이 될 때! 안 되겠다. 다혜 언니가 이쁜님한테 못 업히니까 다른 사람한테 업혀야 되겠다. 다른 분들도 와 이걸 이렇게 가? 헬스 열심히 하지 않으시나? 아 도와드려야죠. 아 그분이 운동하시는 분이야? 나도 좋아해줘. 아 물론이지. 좋아. 나도 좋아해. 언니 너무 여자가 많아. 오빠 수고했고 어? 나 다른 오빠 알아보러 갈게. 헉 그녀는 보내주는 게 맞는 것 같아. 하얀 고양이에게 가. 진짜 악질 그 자체가 됐네. 그것이 그녀가 행복해지는 길이니까. 어깨를 대란이야? 뭐야 이게. 진짜 뻥안 치고. 아 이분이 그분이야. 오 3대 500을 치신다고? 뭐야 아니 뭐하는 거야 당신 지금 나를 왜 방송에 어? 와 나 TV에 나온다 쩐다. 와 몸이 역동적이시네. 네요 사귀어요? 사귀죠? 헉 사귀자고요? 하고 싶은 거 다 해. 내일 걷죠, 내일 갈게요. 지금 아니요, 그냥 미션 걸죠? 그 손수미형 도네 해가지고 네? 그냥 지금 걷죠 그냥. 또 좋아하세요? 그럼요. 헉 많은 일이 있었군. 여기는 벌써 봄이냐? 맛있는 주문이 필요한 것 같은데. 어허 손동작까지. 아우 씨 뭐 하는 거야 이 새끼. 어우 징그러 이 새끼야. 나 쉬고 있었잖아. 머싸 새끼가 나를 비꼬다가 너 일렀어. 박리타가 일렀어. 머싸가 너 비꼬다가 너브리한테 욕 존나 처먹고 도망갔음 이러는 거야. 박리타가 나한테 썸 영상 제목인가 뭐 영상 피드백인가 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내가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낸 거야. 디코로 봤더니 내가 인스타에다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사진 올리려고 밖에 나갔다가 차 타고 가다가 더워서 창문 열고 있다가 찍은 게 있었거든.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뛸 바엔
폼나게 걸어. 없는데 시범이 비꼰다고. 아살프게 뛸 바엔 폼나게 걸어. 이렇게 했다가 황현준이 존나 웃겼대. 이런 X발 새끼, 이 새끼는 인생이 비꼼이네. 이 새끼는 차는 없는데도 지랄이나. 그래서 욕 존나 먹었대. 그럼 벌써 TT하고 화장실 갔대. 내가 그때 그래서 어제 방송하기 전에 디코 와가지고 머싸 찾았거든. 머싸 새끼야 나 비코 왔음? 10년 어딨냐 하니까 도망쳤대. 악어가 이응 이응. 아 그래 머싸가 나한테 카톡도 보냈어. 내가 인식십했어. 형 살아있어? 이제 보낸 거야 이 새끼가. 아니 아플 때였어 씨. 내가 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형 살아있어? 이 지랄로 보낸 거야. 그걸 내 이거 보고서 내가 답장 안 했거든? 아 이 새끼 답장 왔다. 씨 일십했네. 일십한 거 이제 알았네. 이 새끼는 패시브야 이게. 두 분이서 대화를 해주세요. 아 왜 카페 사장님 그 커피 좀 갖다 주실래요? 어떤 거 드실래요? 아 저 바닐라 라떼 하나 마실게요. 사장님 바닐라 라떼 하나요? 그 대가리 큰 아저씨는요? 아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주세요. 뭐 아바라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겠습니다. 바로 주문 확인이요. 유쾌하시다. 여기 카페 사장 진짜 사장님 사장인 줄 아는 제가. 어? 자라떼라고 하나? 너 혹시 자라떼 알아요?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거 실제로 아무도 안 한다니까. 천사 맞아? 현실에선? 트위치 커플은 너 하나면 족하다는 거야 뭐야. 아니,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. 아니면은 내가 지금 바로 하나 꿀팁 하나 주기 중요해. 맞아 맞아. 화장실에서 돌아올 거 아니야. 갑자기 그냥 혼자 푹지하고 푹푹 싸고 있잖아. 넌 그냥 닥쳐 그냥. 어. 야 화장실에서 오면 어떻게 시원하셨어요? 밤바다에서 늘 어떻죠? 저희 노래? 지렸나요? 지렸나요? 와! 지렸나요? 지렸나요? 어? 지렸냐고요? 걸어 따는 유형? 지랄하지 마. 이게 어떻게 나야, 씨 새끼야. 이게 어떻게 나야, 이 개새끼야. 아이고, 또 어떻게 세배하러 왔어요? 왜 앉아? 와, 내 꿈이다, 딸 둘. 이 형의 아들은 멋싸고 딸은 리타가 태어났다고 합니다. 씨 새끼야, 혼남지 마라. 야, 뭐, 아이. 어 씨발 새끼야. 아이. 어 씨발 이 새끼 귀 먹었나 보네. 씨 이런 아들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 씨. 이봐 내가 이 새끼 비응신아. 저 새끼 돌았나. 야 이 씨발 새끼 잠깐만. 나 방송 끄고 올게 잠깐만.